청주시회가 쌈짓돈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의원 주민수건사업 활성화를 추진해 논란입니다. 지역구 민원 해결 등을 위해 공식적으로 의원들이 요구를 하면 집행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라는 것인데요. 또다시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신원경 기자입니다. 청주시에는 지난 1일 임시회 직후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의원 주민수건 사업을 의회가 공식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참석 의원 38명 가운데 7명을 제외한 의원들은 주민수건 사업 활성화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찬성 측 의원들은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아졌다며 예산 편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달라는 겁니다. 때문에 개별 의원이 지역구 민원사업비 반영을 요구하면 집행부가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게 의회 입장입니다. 지역을 다니면서 정말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많은 그 주민들에게 이런 소규모 주민 수건 사업을 통해서 소외받는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예산을 골고루 좀 편성을 받아서 그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서 집행부에 전달하자 그런 뜻으로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인 일부 의원들은 과거 의원 재량 사업비 수준으로 예산을 요구하려는 것 아니냐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수건사업비 폐지를 요구해온 시민단체도 시의회 행보에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지난해 시의원들이 청주시에 신청한 주민수건사업을 살펴보면 아파트 보도블록과 LED 등 교체 등 공공주택 중심과 긴급하지 않은 분야에 8억 7천여만 원의 예산이 편성된 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업비가 의원 본인의 지역구를 관리하는 용도, 즉 쌈짓돈으로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충북 참여연대는 주민 수건 사업 해결을 위해서는 의원이 주도하는 사업비 신청이 아닌 주민 참여 예산 제도 활성화를 주장했습니다. 지금의 재량 사업비 방식보다는 참여 예산이나 다양한 조금 더 많은 주민들에게 활용될 수 있는 많은 주민들의 목소리가 담긴 예산으로 활용돼야지 지금은 사실은 소수의 주민, 소수의 직능단체의 요구들이 사실은 반영된 예산이라 지금의 방식으로는 이제 이어지는 것은 굉장히 문제고 시민단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청주시는 지난달까지 신청받은 공공주택 소규모 주민수건 사업을 검토한 후 2020년 본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HCN 뉴스 신홍경입니다.